자, 16번째, 우리가 지금 함수의 리턴문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고요. 그 예제들, 그 기본 소스코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함수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죠. 함수 중에서 x와 y 두 개의 값을 받아서, 자, 두 개의 값을 받아서 큰 수를 전달해주는 큰 수를 전달해주는 그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개의 값을 이렇게 받는 함수를 만드는 거죠. df로 함수를 만들고 함수의 이름을 쓰고 가로 열고 가로 닫으면서 그 안에 들어갈 매개 변수들을 우리가 쓰게 되죠. 그리고 콜론을 써서 이제 그 다음 줄부터 새로운 블럭이 시작된다는 걸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자, xy 두 개가 들어왔으니까 두 개의 크기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x가 y보다 크면, 그러면, 자, 큰 수를 돌려준다 그랬으니까 return x 이렇게 해주면 되죠. x를 돌려주면 됩니다. 끝났죠? 자, 그 다음에 else if, 만약에 그렇지 않고 x하고 y가 같으면, 두 개가 같으면 그때는 이렇게 지금 해줘야 되죠. 함수 안에 지금 들어있으니까 두 개가 같으면 이번에는 뭘 돌려주냐, 그러면 두 수는 같습니다라는 문자열을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else, x가 y보다 크면 됐고 x하고 y가 같으면 됐고 마지막 남은 건 x가 y보다 작은 경우 이 하나만 지금 남은 거죠. 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쳐보면은요, return y. 그렇죠. 지금 이거는 이제 y가 큰 경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함수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자, 프린트 좀 이따 쓸까요? maximum이라는 함수에다가 2와 3이라는 값을 넣어주면은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얘를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은 얘를 실행을 시키면 2와 3이 들어가서 둘 중에서 큰 3이라는 값이 얘를 다 실행을 하면서 빠져나오겠죠. 얘 결과는 3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3이라는 거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프린트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우리가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요. 자, 이렇게 보면 3이라는 결과 값을 얻게 되죠. 2와 3을 집어넣었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았는데 이때 사용되는 return이 이 함수 안에서 이 값들을 뭐 처리하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 조작들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어떤 값을 돌려줄 때 쓰는 게 return입니다. x를 돌려주겠다. y를 돌려주겠다. 혹은 두 수는 같습니다라는 문자열을 돌려주겠다. 어떤 거든지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C 언어나 다른 언어 조금 그 문법적으로 약간 스트릭트한 그런 그 프로그램 언어를 했으면은 이런 건 지금 되게 이상할 거예요, 사실은. 프로그램을 하신 분들은 여기 숫자를 돌려주게 돼 있고 여기서는 문자열을 돌려주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C 언어에서는 함수를 만들 때이 함수 안에 들어가는 이 매개 변수의 타입도 지정을 해줘야 되고 얘가 끝난 다음에 리턴에서 돌려주는 그 값의 타입도 지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정수를 돌려줄 거냐, 실수를 돌려줄 거냐, 문자열을 돌려줄 거냐, 주소 번지를 돌려줄 거냐, 이런 것들이 이미 지정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파이썬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서 이게 굉장히 동적 할당이 된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어떤 거든지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숫자도 돌려줄 수 있고 문자열도 돌려줄 수가 있어요. 정수도 돌려줄 수 있고 뭐 실수도 돌려줄 수 있고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값이든지 어떤 타입이든지 받을 수도 있고 돌려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받는 쪽에서는 내가 어떤 값을 받느냐에 따라서 타입이 그때그때 결정이 돼요. 그래서 동적 할당이라고 하죠. 정적, 동적. 정적이라는 얘기는 한번 정해지면 계속 간다는 얘기고 동적이라는 얘기는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변수를 우리가 하나를 만들었는데 x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 이 x라는 변수는 정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실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가 이제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좀 독특한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return이라는 걸 썼을 때도 x라는 이런 값을 수치를 돌려줄 수도 있지만 문자열을 돌려줄 수도 있다. 이게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만약에 C 언어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얘는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소스 코드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